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의 김용우 교수입니다.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장애 학생, 특히 소외 학생, 다문화 학생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저희는 훈련시키는 건데 거의 한 25년간 이 분야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들이 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.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히 중요한 건 제가 실제적으로 교실에 이들 학생이 앉아 있지만은 어떤 학생은 흥미를 잃어서 못하는 학생,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어려워서 못 듣는 학생, 또 반대로 너무 쉬워서 영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지겨워서 하는 학생들이 있죠. 이렇게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학생이 존재합니다. 근데 이 다양한 학생에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 것인데 이 다양한 요구를 다 소화해서 가르칠 수 있느냐? 그럼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. 이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25년간 있으면서도 계속 우리 교육계의 화두입니다. 특히 장애 학생, 소외 학생 이들에 대한 교육이.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 이 부분에 또 연구는 얼마쯤 행해져 있나?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. 지난 몇 년간. 그러면서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게 된 것이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것이 이런 일반 학생과 더불어서 장애 학생, 소외 학생이 같이 수업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. 이런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현장에 맞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그런 계기였습니다. 예, 이번 우리 연구의 결과는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것을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잘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적용 모형을 절차를 개발한 것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것은 어느 학생 누구든지 능력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이 학생들의 개인적으로 적합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설계를 뜻하는 겁니다. 이런 수업 설계를 우리나라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코리아 플래닝 포 올, 다시 말하면 한국형 모든 학생을 위한 설계라고 이름 약자를 KPAL, KPAL이라고 정했습니다. 이와 덧붙여서 KPAL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교사가 시행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, 또 타교사가 봐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냥 두 가지 체크리스트 총합해서 KPAL이라는 수업 설계하고 두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. 지금 우리의 이런 다양한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이 학교 행정적인 측면이나 학교 측에서는 어느 일정한 수업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. 이 계획에 맞춰서 교사들은 어찌 보면 획일적으로 교육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애 학생, 경계선에 있는 학생, 이런 소외된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.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적인 구조에서는 더욱더 심화됐죠.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동기가 점점 발전해서 우리가 KPAL을 만들었고 이 KPAL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교사 주도형 획일적인 수업을 교사도 주도할 수 있지만 학생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주도할 수 있는 수업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오늘 KPAL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은 기존 수업과 다른 것은 교사 주도형 플러스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자기도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형이 같이 혼합된 그런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 성과를 단순히 연구로서 끝나는 결과물이 아니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. 그러한 수정 보완하고 또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모든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. 특히 요새 4차 혁명이니까 AI도 발달하고 빅데이터도 발달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많은 연구의 자료들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적용한 내용들을 비디오 또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자료로 확보해서 수업 지도안도 확보해서 현장에 보급하면서
활용하게 할 예정입니다.